제 8장에 다룰 내용은 레디컬입니다. 총 8개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같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스퀘어루트입니다. 스퀘어루트는 제곱근이라고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5의 제곱이 25가 되죠. 25를 스퀘어루트 하게 되면 5가 나옵니다. 그죠? 거기에 서로 간의 약속입니다. 거꾸로 하는 거죠. 제곱을 거꾸로 하는 거. 그렇게 해서 1, 4, 9, 121, 625는 다 1은 1의 제곱, 4는 2의 제곱, 9는 3의 제곱. 그래서 제곱과 루트가 서로 상쇄되고 정수가 3, 2,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81의 경우에는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곱에서 마이너스 81이 나오는 수는 없죠.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 굉장히 자세히 다룰 겁니다. 프로덕트 룰은 루트 내에 a 곱하기 b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된다는 겁니다. 연습 문제를 볼까요? 75는 25 곱하기 3이죠. 그렇죠? 25는 5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정수 5로 표현될 수 있고 루트 3은 그냥 그대로 루트 3. 루트 75는 5 루트 3과 같은 거죠.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63은 9 곱하기 7이고 9는 3으로 빠져나와서 5, 3, 15가 빠져나오죠. 15 루트 7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우리가 루트 내에 밖으로 뺄 수 있는 정수가 남아있지 않는 상태로 진행하는 것이 이 제곱근의 리덕션 과정입니다. 72도 마찬가지입니다. 9 곱하기 8로 해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다시 8은 2 곱하기, 4 곱하기 2 해서 이렇게 빠져나오죠. 결과적으로는 6 루트 2가 루트 72와 같은 표현이 되죠. 이렇게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수는 숫자는 숫자대로 9 곱하기 2로 따로 빼놨고 다음에 x의 4성은 x제곱의 제곱이죠. x의 y의 6성은 y의 3성의 제곱, z의 10성은 z의 5승의 제곱이죠. 그렇게 해서 다 떨어져 나온 것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남아있는 건 루트 2만 남아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다 떨어져 나왔는데 x의 5승은 어떻게 되죠? x의 5승은 x의 4승 곱하기 x죠. x의 4승은 x제곱으로 떨어져 나오고 x는 남아있습니다. 그죠? y의 9승은 y의 4승의 제곱 곱하기 y죠. 그죠? y의 4승의 제곱에서 y 4승이 떨어져 나오고 y는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거죠. z의 6승은 z의 3승의 제곱이니까 z 3승이 그대로 다 빠져나오고 z는 남아 있는 z는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연습 문제입니다. 같이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쭉 풀어보시기 바랍니다.